서준호님. 우리 와이프는 연애 시절부터 못 고치는 게 있어요. 뭐요? 화났을 때 전화 안 받고 대화 안 하는 거야. 선영아, 그거 하나만 고쳐보자. 이제는 화나거나 서운하더라도 대화해서 잘 풀어보자. 이선영 사랑해. 아 근데 이게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준호님은 지금 당장 대화를 해서 풀어야 그럼요. 되는 스타일이고 이제 선영님은 조금 이 화가 너무 났으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대화를 해야지 그치. 이게 서로 풀리는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네. 이게 화났을 때 전화 안 받고 대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너무 감정적으로만 할 수도 있으니까 대화를 했는데 우리 와이프의 못 보던 모습을 봤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굉장히 스윗하시다. 이름을 네. 공개를 하셨지만 그래도 네.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예, 그래도 선영이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예, 선영아 사랑해 너무 많아서 9284님 제발 슬리퍼 신고 오지 마. 왜? 난 힐 신고 한껏 꾸며서 예쁘게 만나러 나오잖아. 그렇네. 아, 근데 슬리퍼는 조금. 그러니까 남자분으로 근데 운동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이 뒤에가 터진 네. 그냥 이게 꺾으시는 것 같은 스타일의 운동화가 있어요. 아, 맞아요. 사실은 슬리퍼지만 앞모양은 운동화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그 정도는 좀 신어 주시는 게. 네. 그렇지. 갑자기 생각나네. 얼마 전에 코미디 빅리그 방청에 네. 방청에 슬리퍼 신고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 앞에 네. 있다 오셨냐고 집 앞이냐고 했더니 네.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슬리퍼 신고 오셔가지고 근데 슬리퍼가 너무 편해서 한번 신으면 그걸 또 벗기가 참 힘들죠. 예.